밥을 못 먹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를 주차하는 지정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요. 시내 면세점들이 모여있는 길가에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관광버스들. 이 버스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골치라고 합니다. 어째서 전용 주차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여기서 서울역 앞까지 누가 가요? 곧 근방에 있어야 얼른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데리고 가지. 지금 전용 주차장에 지금 다들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데 멀리 있거든요. 멀리 있는데 이렇게 오후 정도 되면 차가 밀리고 해서 그 시간 못 맞춰요, 우리가. 불법 주차 과태료도 가이드가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도 좀 막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 바로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 되니까 버스 어떤 버스 건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비도덕적인 영업 상술로 나라 이미지 망치는 일부 시내 면세점들.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면서 네 교차로를 지나려고 하는데요. 와! 아이고. 와! 갑자기 들어온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네. 네 다시 살펴보면 검은색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다가 네. 의뢰인이 정지선을 넘자 경우거든요. 예. 보이지도 않았고 갑자기 들어온 경우니까 예. 이번 사고 100대0 아닌가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없었죠. 그럼 100대0으로 생각되죠? 네. 그런데 내 신호가 녹색 신호라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차를 보면 못 피해요. 네. 근데 저기는 황색 전멸등이거든요. 아. 황색 전멸등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곳이죠? 아는 경우죠.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그렇죠. 서행을 해야 돼요. 네. 서행을 했으면은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과실 비율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100대 0은 아니고요. 네. 저 사건은 90대 10 정도? 아, 그래요. 아! 네, 이번 영상은 의뢰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에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요. 아, 1차로, 2차로 다 네. 좌회전 차로네요? 아이고. 그런데 좌회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아. 의뢰인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과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내려서 상대 차량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길을 잘못 들어서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나죠. 그래서 네. 사고가 난 경우인데 1차로 차는 이렇게 돌고 2차로 차는 이렇게 같이 돌면 되는데 네. 1차로 차가 이렇게 가니까 사고 난 거죠. 사고가 났죠. 네. 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80대 20의 과실 비율이 된다는 말을 들었대요. 원래는 이게 네, 좌회전 해야 되는 차가 갑자기 직진하다 사고가 나면 100대 0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는 100대 0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왜죠? 자, 화면 다시 보실까요? 저 보세요. 저기 왼쪽에 있는 차가 내 앞에 있던 차가요. 흰색 차요. 차량. 저 차가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틀어져 있네요. 그렇죠.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은 약간 틀어져 있어요. 네. 이상하다. 좌회전하는 차가 왜 각도가 오른쪽으로 틀어졌을까? 앞에 이상한 게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아서 사고 났거든요. 네. 게다가 저 차가 나보다 앞에 있어요. 네. 앞에서 약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거,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아, 그럼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00대 0은 아니고 90대 1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두 차량이 먼저 우회전을 하자 네, 뒤따라서 여기는... 가고 있죠. 네, 예. 앞에 우회전만 되는 곳이죠. 네. 네. 그런데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아니,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70이에요? 네, 의뢰인의 차가 70을 그래. 주장하고 있고요. 아, 그럼 오토바이가 30이라고요? 네,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랑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차랑.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거든요. 그렇죠. 원래 직진하려면 저 안전지대 위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와갖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거든요. 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오. 승용차 운전.